안녕하세요, 레이티비입니다. 지난주 3차 그랑프리는 정말 여러모로 대단했던 경기였습니다. 같은 구성으로 맞붙은 아담 샤오임파와 일리아 말린의 정면 대결에서 아슬아슬하게 아담이 1승을 거두었고 참가한 남신들은 인생 경기라고 할 만한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여신들은 생각보다 실수가 잦았고 쇼트와 프리의 수행이 엎치락뒤치락한 끝에 이사보 레비토가 우승을 거뒀습니다. 이로써 일리아 말린인과 이사보 레비토가 먼저 그랑프리 파이널에 한 자리씩을 가져갔네요. 이제 4차는 중국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4차는 컵 오브 차이나로 팬데믹 이후 오랜만에 중국에서 개최됩니다.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 충칭에서 열리고 대한민국과의 시차는 1시간으로 모든 경기가 23시 정도에 끝나기 때문에 밤잠 설치실 일 없으실 거예요. 한국 시간으로 11월 10일 금요일 16시 36분부터 아이스댄스 리듬댄스를 시작으로 18시 16분부터는 여싱 쇼트 프로그램과 20시부터는 남싱 쇼트 프로그램을 21시 50분부터는 페어 쇼트 프로그램 경기가 열립니다. 2일 차인 11월 11일 토요일 역시 15시 37분부터 아이스댄스 프리댄스를 시작으로 17시 37분부터 여싱 프리스케이팅과 19시 40분부터 남싱 프리스케이팅을 22시부터는 페어 프리스케이팅을 마지막으로 4차 그랑프리의 모든 경기가 끝이 납니다. 마지막 날인 11월 12일 일요일 15시 30분부터 갈라 무대로 4차 그랑프리의 모든 일정을 마칩니다. 이번 4차 그랑프리의 대한민국 출전 선수를 살펴보면 김내림, 이시영 선수가 드디어 그랑프리 첫 출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랑프리에 귀고하는 선수들의 소식이 들려오면서 빠르게 다른 선수로 교체되고 있어요. 그럼 먼저 여신 엔트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그랑프리의 중반부를 넘어가면서 엔트리의 대부분이 그랑프리 두 번째 출전하는 선수가 많아진 게 눈에 띕니다. 특히 포디움권의 선수들은 이번 그랑프리로 파이널 티켓을 확정짓기 때문에 긴장감이 더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미아라 마이, 브래디 테넬 선수가 귀권하면서 예카테리나 쿠라코바 선수가 추가되었고 아직 한 명의 추가 엔트리는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누구나 루나 핸드릭스를 우승 후보로 점칠 것입니다. 벌써 1차 그랑프리에서 총점 퍼스널 베스트를 경신하며 최고의 경기를 보여줬어요. 점프 구성은 경쟁 선수들에 비해 다소 평이하지만 스핀과 스택 점수가 압도적으로 가장 높습니다. 게다가 작은 실수가 있더라도 PCS 점수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되기 때문에 무난하게 포디움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나 페트로키나의 폼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지난 시즌까지 질병 때문에 고생했다고 인터뷰에 밝혔는데요. 벌써 지난 1차에서 퍼스널 베스트를 갱신한 기세로 보아 이번 시즌의 활약이 기대가 됩니다. 다만 경쟁 선수들에 비해 PCS 점수가 낮은 게 아쉬운 점입니다. 핀란디아 트로피에서 우승을 하면서 시즌을 시작한 김예림 선수가 이번에 그랑프리에 첫 출전을 하는데요. 인터뷰에서 올 시즌은 후반에 초점을 맞추고 폼을 올릴 것이라고 밝힌 만큼 이번 대회에서는 얼만큼 컨디션을 올릴지 궁금해집니다.
지난 2차 대회에서 인생 프리 경기를 보여준 메들린 스피자스가 이번 대회에서 지난 대회만큼 경기력을 보여줄지도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요시다 하나 선수는 계속 트리플 악셀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1차에선 쇼트에선 실패하고 프리에선 랜딩했으나 회전수가 모자랐습니다. 이번에도 트리플 악셀의 성공 유무가 전체 순위에도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실수가 잦았던 와타나베 링카와 오드리 신, 얀 상희 선수들도 이번 두 번째 그랑프리를 어떻게 준비했을지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남싱에선 3차에 이어서 바로 출전하는 아담 샤오임퍼와 올 시즌 첫 대회인 우노 쇼마의 2차 남싱 대전이 가장 주목이 됩니다. 이미 300점을 넘기며 차세대 챔피언 자리를 노리는 아담과 아직 대회에 나온 적이 없어 컨디션을 전혀 알 수 없는 우노 선수와의 대결에 누가 승리할지 예상하기 어렵고 그만큼 관심도 집중될 것입니다. 아담 샤오 힌파의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쿼드러플 러츠가 드디어 안정화되었고 늘 앞으로 쏠리는 경향이었던 트리플 악셀의 랜딩도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게다가 우노 쇼마의 PCS에도 많이 근접하며 무섭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레아 말리닌까지 이긴 기세를 몰아 우노와의 대결에서도 승리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우노 쇼마는 부상 관리로 올 시즌 모든 대회를 스킵해서 현재 어떤 컨디션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쿼드 종류를 줄이고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지난 시즌 들쑥날쑥했던 점프 구성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안정화시킬지 궁금해집니다. 야마모토 소타는 지난 2차 대회에서 우승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는 4위 이상의 결과를 거둔다면 그랑프리 파이널 티켓을 얻을 수 있어서 여유있지만 4위를 기록한 토모노 가즈키 선수는 반드시 포디움에 올라야만 파이널을 노릴 수 있어서 상대적으로 부담이 더할 것입니다. 이번 대회에서 누가 더 좋은 경기력을 보일지 비교하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군요. 부상 이슈로 챌린저 대회를 스킵한 이시영 선수의 상태도 정말 궁금한데요. 성실한 선수인 만큼 그랑프리를 잘 준비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쿼드러플 살코를 굿즈 때문에 쿼드러플 토룩과 쿼드러플 룩으로 바꾸면서 컨시가 많이 흔들렸는데요. 이번 시즌에도 그 방향을 계속 유지할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외에 중위권 선수들의 경쟁도 만만치 않아요. 지난 대회에서 점프를 모두 랜딩한 미하일 샤이도로프가 얼마나 비점프를 더 챙길 수 있을지. 역시 두 번째 출전하는 진보양 선수도 홈에서 어떤 포텐을 보여줄지. 그리고 첫 출전하는 가브리엘레 프란지파니와 루카스 브루사드도 클린을 해낼 수 있을지도 궁금한 부분입니다. 큰 이변이 없는 한 4차 대회로 루나 핸드릭스, 아람 샤오 힌파는 파이널 티켓을 굳히게 될 것 같고, 야마모토 소타와 토모노 가즈키, 니나 페트로키나, 메들린 스키자스 선수들이 과연 파이널을 향해 가깝게 다가갈 수 있을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게다가 2차에서 2위를 한 김채연 선수와 3차에서 4위를 한 이혜인 선수가 니나 페트로키나, 메들린 스키자스 선수의 결과에 따라 파이널 티켓의 향방이 결정되는 만큼 이번 그랑프리부터는 긴장의 연속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난주까지는 챌린저 시리즈와 함께 진행되어서 모두 챙겨보기가 정말 힘들었는데요. 이번 주에 개최되기로 했던 아이스 챌린지 대회가 취소되어서 그랑프리에만 집중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대도 편안하니 구독자님들 모두 즐겁게 응원하시길 바라면서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